아, 영상이요? 어. 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래, 이거. 아니, 저 노래도 야, 저렇게 정말 애매해. 강렬하게 부른다. 근데 또 가사가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달래. 아니, 쟨 왜 저러고 부르는 거야, 나한테. 너한테 하는 얘기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부르는 경우 처음 봤죠. 와, 앞뒤로. 너무 그러니까 정말 뭐 싸웠을 것 같아요. 저도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싸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하지만 말로 안 되는 환희가 너무 분에 못 참아서 노래를 돌리고 그래서 얘를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불렀던 것 같아요.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소몰이 창법의 시조새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지만 요즘 청소광 브라이언한테 인지도 다 뺏겨버린 2인자 사나이입니다. 환희! 다 뺏겼어? 그래요, 예. 환희 씨가 5년 만에 라스를 찾아오셨네요. 이름은 많이 언급됐어. 5년 만에 오셨네요. 오늘 라디오스타는 이 사람한테 좀 업혀가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저는 진영이 나오는 거를 듣고 아 되게 편하겠다. 왜냐면 동시대 같이 우리가 활동했던 가수 형이고 그러니까 선배님이지만 같은 회사였고 그래서 좀 너무 편하지 않을까. 너무 편하다. 전진과 또 연결고리가 또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SM에 갔을 때 환희라는 이름을 이제 솔직히 처음에 되게 그냥 하사 받은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냥 하사. 그냥 네가 환희 뭐 환희야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니 그랬었죠. 뭐가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환희. 진짜? 그냥 환희. 그럼 뭐야? 있었지. 나도 원래 있었어요. 나는 원래 이름이 이기고. 이기고 봐라. 이기고 봐라. 근데 느낌상 이거 기고만장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어. 아니야. 기고 좋은 느낌이 나고. 하여튼 그래서 강타 전진 이렇게 하다가 전진이 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뭐 전진 형들이 형도 있고 강타 형도 아 이보단 낫다. 이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전진보단 낫다. 저는 환희 이름 딱 듣고 이건 이 이름은 약간 이 이름은 약간 쾌락주의 환희. 철학적이다. 강타는 뭐 한 방. 전진은 그냥 쭉. 믿어보죠. 환희는 이거잖아. 환희는 계속 웃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렇지. 자, 과거에 목소리로 소를 모았던 가요계 목동 환희 씨. 최근 잘 나가는 동생에게도 업혀가신다고요. 자, 이장우 그 배우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인데. 맞아. 원체 이 먹을 걸 좋아해요. 저희 집안들이 먹을 걸 좋아해서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음식 쪽으로 이제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쪽 길로 아예 나가거든요. 이제 제대로 거기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송스틸러라는 그 이 프로에 나왔었는데 중간에 나오는데 이장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심지어 제가 좀 놀랬던 건 그 정도로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하던데. 소리를 잘 내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예전에 그 뮤지컬을 좀 많이 했어요. 뮤지컬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를 많이 배웠더라고요. 근데 저기 있잖아, 동생하고 좀 교류가 별로 없나 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아니 우리 여기 환희는 브라이언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사촌 동생하고도 연락 안 하고 도대체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브라이언하고는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좋아요. 좀 많이 좋아요. DM하고 DM 가끔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뭐 친하다고 해서 맨날 봐야 되고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가끔 해도 진짜 반갑고 불편하지 않은 게 진짜 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브라이언 씨 청소방으로 또 한참 주가 올리고 있는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부터 아주 그 청소에 대한 그 열정은 정말 본인이 잘하는 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지? 뭐 이렇게 이것도 한번 풀고 싶었는데
저는 그 조그만한 방 하나가 있었고 어. 브라이언은 화장실이 있는 어. 그 방을 그 어, 썼어요. 줬어? 어. 왜? 저는 한국에 집이 있고 어. 브라이언 집이 부모님이 어. 아니니까 배려, 배려했네. 숙소가 있으면 큰 방 오케이 너 가져. 어. 대신에 나에게 주차장은 나에게 다오. 어. 내 차는 내가 놓겠다. 넌 밖에 견인이 되든 그건 네 사정이야. 네 사정이고 대신 견인은 어. 방 꾸미는 거 좋아하는 네가 욕실 다 가져. 어. 나는 형들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나는 그냥 조그만 방 쓰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넣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찍은 사진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 환희는 지저분하고 어. 걔 왜 저 그게 이미지가 오래 갔어. 아, 아 본인도 열심히 청소하는. 저도 굉장히 그 브라이언 못지않아 이 청소 광은 아닌데 어.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 깔끔한 편이에요. 네, 되게 깔끔한 아, 그래. 편이거든요. 어. 풀고 싶었는데 어우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자 애드리브 광입니다. 환희 씨가 청소광 브라이언하고는 잘 맞았어요? 아니, 잘 맞았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다만 싸움을 하면은 싸우면은 물론 뭐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항상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음식이나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 아예 틀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친구는 미국에서 살아왔고 저는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사소한 걸로 싸우면은 아, 알게 모르게 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걔 뭐 말이 장난 아니야. 말이 싸우면 어.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여자. 아 여자가 아니지. 어.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래, 부부 관계로 왔어요. 어, 남편은 어. 어떤 그런 어. 그 말꼬리를 물고 물었을 때 결국엔 나만 피곤다. 나만 화가 난다. 이런 정말 안 좋은. 네.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딱 사람들 나가면 이제 저는 성격이 어. 티가 나는 성격이 어. 이런데 딱 나오면. 아, 예,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하는 걔는. 아, 브라이언. 이렇게 변해. 어, 진짜. 야, 이게 이길 수가 없어. 단수가 높고. 예, 예. 약간의. 프로네, 프로. 머리가 좋아요. 환이 좋아? 머리가 좋아서. 어. 누나! 이런 게 있었죠, 아. 그때. 뭐야, 누나?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사무실 누나들이 있으면. 어, 가서 좀 얘기를 했어. 아, 나 이런 환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나 너무 속상해요. 아. 그래, 저만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나중에. 그 누나들이. 어. 브라이언 미국에서는 좀 잘해줘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갑자기 대뜸. 억울한 거 그래.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아껴줬어야 됐죠 제가. 아~ 예, 좀 약간 네. 그 부드러워 되게 소프트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들었잖아요. 나가서 뭐 이런 얘기에 저런 얘기에서 다 들어와요. 예전에는 아, 나 이제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한번 불러가지. 야, 어릴 때는 그래. 어릴 때는. 그래. 아니 왜 그래 나 대체 그만하라고 심각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 아, 그래? 네. 그럼 걔는 뭐래? 바로 또 그러지? 어.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로 인해서 Fly to the Sky 때 활동했던 것들이 자꾸 점점 옛날 때 음악도 떠오르고 하니까 오히려 아, 살아있구나. 좋다. 우리가 맞아, 내가 좀 지금 쉬더라도 브라가 활동을 해서 뭐 향수를 느낄 수도 있는 거 그게 좋아요 요즘에. 무슨 얘기 하겠어. 그래요. 맞아 무슨 얘기 하겠어. 둘은 그냥 그러고 그냥 마는 거 아니면 누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야 내래 그러지 마 이런 건 없고.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알아서 풀어야 돼요. 뒤 돌아서 그냥 이러고 맞아.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러고 있다가 방송 딱 올라가면 둘밖에 없잖아요. 아, 이러고 올라와도 둘이 딱 눈 보면 화음 맞추고 있고. 화음 맞추고 있고. 자연스럽게 확인해 놓으세요.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풀리잖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내려오면 그게 계속 오래 지속되잖아. 화음 맞췄기 때문에. 둘 다 꽁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갔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한희 씨가 예, 예. 과거에는 브라이언 씨와 열애설까지도 날 정도로 뭐 최고의 화음을 둘이 친했잖아. 네. 근데 열애설도 있었는데 결별설. 아 영상 유명하죠. 네. 네. 아 영상이요? 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래 이거. 다시 내게 온다고 언제나 내 맘에 아, 노래도 저렇게 애매해 정말 강렬하게 부른다 근데 또 가사가 한 번만 내 맘을 들어달래 아니 쟨 왜 저러고 부르는 거야 나 너한테 하는 얘기 같아 지금 아유. 와. 야, 듀엣 자체가
저렇게 부르는 경우 처음 봤죠. 와 앞뒤로 너무 그러니까 정말 뭐 싸웠을 것 같아요. 저도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싸웠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하지만 말로 안 되는 환희가 너무 분에 못 참아서 노래를 돌리고 그래서 얘를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 뭐 너무 이게 풀 데가 없으니까 풀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서 난 여기서 부른 거야. 지금도 그런 만남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나?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너를 너를 때 아마 다시 뭉쳐갖고 한번 완전히 되게 잘 됐을 때가 있는데 와 그때 만났을 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 몇 그래? 년을 했는데 공연도 최근에 뭐 19년도 20년도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때 활동을 몇 년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정말 서로 이제 잘 아니까 얘가 이거는 분명히 싫어하겠지? 아, 라고 하면 안 하게 돼. 나도 배려하는 거야. 역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서로 배려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되더라고. 자 우리 환희 씨가 SM 후배분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한 레전드 썰이 있습니다. 맞는지 일단 제목부터가 안 맞는지. 굉장히 강합니다. 환희의 도시 전설. 아, 도시 전설. 자 먼저 매니저 차를 안 타고 늘 가죽 자켓을 입고 바이크로 출퇴근을 했다. 아, 물론 예, 아, 바이크를 탔었죠. 네, 취미였으니까. 몇 cc? 그때 1000cc 탔죠. 아, 예, 예, 예. 그때 아 이거야? 예. 오. 쇼카.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끔 타고 갔던 게 매니저 형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좀 늦고 그러면은 아, 그냥 내가 갈게 하고 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 소문은 아마 브라이언이 내고 막 들려가지고. 아, 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건 예, 양념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도 대충 맞는 말이야. 그래, 이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야. 아예 없는 얘기죠. 80% 맞아. 출퇴근만 그렇지. 두 번째는 합숙소와 회사 주변 주민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다 처리했다. 보안관이었어? 오토바이 그 당시 이제 스케줄을 가끔씩 우리 회사 직원 누나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매니저 분들이 저희를 이제 숙소에 내려주고 이제 누나들하고 회사에 가려고 내려주고 이제 인사하고 올라왔는데 브라 이제 뭐 씻으러 들어가고 이제 저는 그 당시 한 8층인가 10층인가 밖을 내놔보려고 이제 누나들이 인사하려고 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식객이 누나들한테 소화기 뽑아가지고 이런 건 사실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제가 거길 뛰쳐 내려갔어요. 사실이네. 사실이네. 8층이 아니, 한 걸음에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타지.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뛰어내려가서 좀 제재를 했어요. 왜냐면 매니저분이 그때 아마 없어 잠깐 회사 갔다 온다고 잠깐 있었을 거예요. 브라이언도 없었고? 브라이언은 그런 곳에 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씻어 청소했나 보다. 네, 아마 그때 그러니까. 아마 40분 50분 씻으니까. 오래 씻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제 내려가서 그랬던 것뿐이지 20살 초반이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SM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이제 회사 초창기고 하니까 이제 20대 초반 뭐 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그렇죠. 그런 스토리 많이 얘기했었잖아. 뭐 치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랬었다. 옛날에 신하끼리 얼마나 친했는데 근데 방송에서 했잖아. 뭐 쌓아놓은 게 있으면은 편지 써서 이렇게 롤링페이퍼처럼 브라이언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나? 아 저희는 신하 형들은 사실 어떻게 뭐 주먹 다짐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요.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얘랑 나랑 싸워서 누가 하나 얼굴이 뭉개지면 둘이 어떻게 무대를 설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봐도 내가 있는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나지. 여기 한 여섯 명인데 왜 배를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그러네. 그렇죠. 멍이 들면 이건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어쨌든 취객을 처리했네. 그거는 또 맞는 거고 마지막은 주먹에 피를 흘리고 다녔음이라는. 전혀 이거는 그냥 때문에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죽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회사 갔는데 전혀 1도. 근데 이제 브라이언을 좀 이제 보호하려고 많이 했었었죠. 활동할 때 뭔가 진짜로 뭔가 좀 약간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고 막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뭐 누군데 일로 하고 좀 미안 막아주긴 했죠. 약간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느낌 둘밖에 없으니까. 네. 왜냐면 걔가 없으면 저 혼자 무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또 혼자 하잖아. 아, 물론 지금은 혼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받아도 돼. 혼자 하잖아. 그 당시에는 좀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의무감이 좀 있긴 했었어요. 웬만한 썰이 다 진짜네요. 아, 그리고 진짜기도 네. 하고 어. 그때 당시 현희 씨가 어떤 이미지였는가가 대강 좀 진작이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좀 멋있고요. 맞아. 남자. 사실 이제 환희 어떤 거 남자다 보면 또 목소리가 또 워낙 좋아서 이제 남자들의 워너비 보이스인데 요즘 같은 그 여름에는 사실은 워낙 비숙이라고. 수염 아, 사실 그래서 어. 제가 그 여름에는 앨범 절대 안 해요. 아. 왜냐면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제가 얘기하면서 아, 더운 것 같아요. 목이 열고 하는데 말하다 보면 막 열이 오르니까 내 노래 듣고 막 더워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덥고 울고. 미싱유 진짜 많이 울잖아. 아, 노래한 파라리 우나? 예? 파라리 우나? 윤민성이야 구하여. 언제 파리 울면서 우나? 파라리 우나? 안 덥게 부른 노래들도 많이 했어요. 옛날 Fly to the Sky 앨범에 보면 항상 그 비중이 발라드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뭐 공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노래들도 했지만 특히 제가 이제 조금 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게 옛날에 SM타운 할 때 형도 있었어요. 있었지. 저만 좀 튀었어요. 목소리가 굵으니까 좀 밝게 해야 되는 그 노래들인데 혼자 굵으니까. 근데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싱어들은 아마 다 그랬을걸? 아, 쟤 목소리 멋있다. 그렇지. 근데 본인만 약간 튄다고 느끼는 것 같아. 없더라도 날 지켜달라고 그게 좀 저는 조금 컴플렉스 같은 느낌. 왜냐면 제가 미성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종국형 목소리, 뭐 브라이언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그런 미성들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그 연기됐으니까 만약에 이방 역할을 맡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를? 예, 그치? 연기라고 생각하고. 예, 이, 이럴 수 없잖아. 드롤옵시다! 반갑습니다. 드롤옵신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래, 기쁨입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잘 되면 되네. 그래. 노력 많이 하네. 야, 바꿀 수 있네. 자, 국보급 애드립의 신입니다. 환희 씨가 개가수 유세윤 씨와도 콜라보를 하셨다고요. 음악 동지 어떤 무대에서 그럼요. 같은 어떤 무대가 아니고요. UV 방이라고 좀 그 UV 방에서 그죠? 예. 약간 레전드 회차였죠. 뭘로 나왔었지? 환희 씨가 그 애드립 있잖아요. 한번 꺾을 때마다 15만 원씩 주겠다. 환희 씨가 그거 진짜 좋아한다며 무한대로 꺾네요. 그래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무한대로 꺾으셨다가 마지막에 아니, 서비스로 몇 개 더 넣었어요. 서비스로 하면 세 번 더 꺾어졌어요. 45만 원 치고 넘어졌어요. 아, 이게 네. 그 조회수가 200만이 넘어갔다고. 보고 싶다. 네. 아, 영상이 있다면. 예, 예. 아, 진짜 웃겼어요, 이거 진짜로. 내가 생각한 제안은 가창비 기본 500에 너 꼬부리 한번 꺾을 때마다 15씩 생각했거든? 야, 저 진짜 고민하는 게 없는데. 끝이 아니야. 얼마야? 얼마야, 지금 얼마야? 목돈 나가네. 못 채고 있어. 1,0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넘어. 계산해. 아, 되게 연기를 잘하시니까. 이거 세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그때 이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재밌게 이제 보긴 했는데 저는 되게 진지한 발라드나 R&B 하는 가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웃는 사람도 있어요. 왜? 웃기니까 저거 보고. 아, 진짜. 저거 때문에. 15만 원을 쓱 넣으면서 한번 3만 원치만 꺾어주세요, 3만 원. 아, 진짜 금방 바쁘되시겠어요. 진짜 이걸로 여기 돈 준다고 하면 진짜. 바쁘다 되겠네. 노래도 너무 좋아요, 노래. 그래, 노래도 잘합니다. 예. 자, 우리 환희 씨가 목소리가 똑같은 그 도플갱어가 있어요, 목소리가 똑같은. 아, 목소리요? 약간 김준호 목소리랑 비슷해. 김준호? 아, 말할 그래, 때. 말할 때 준호랑 비슷해. 아, 예. 준호가 근데 약간 일부러 들어간 허세감이. 김준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음식보다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아, 깜짝 놀랐어.
좋은 사람 없지. 비슷한 게 있어요, 약간. 그리고 좋은 사람 목소리. 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S존오비가 처음 나왔어요. 진호가. 아 진호 맞아. 김진호 씨하고 이제 저희가 활동이 겹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S존오비 처음에 나왔을 때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 또 다른 팀으로 앨범을 냈냐? 그 당시에 딴 그룹도 네가 지금 노래를 또 하고 있냐? 아니 뭐 개곤 보컬이냐? 지금이야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기 처음에 걔들이 얼굴을 이렇게 크게 노출하면서 활동을 예, 노출을 아예 안 해서 맞아. 근데 브라이언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에서 브라이언도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냈냐고. 너 나버리고 이제 딴 데로 간 거야. 약간 이제 언제 났던 거. 언짢지. 그래서 뭐 냈어? 하도 들으니까 전화를. 진호라 근데 본인을 보기에 본인하고 진호의 차이점 뭐야? 본인 이제 분석하기에는 진호 씨는 좀. 좀 더 저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 조금 깊이가. 그거 좀 모창 안 되나? 사랑해요. 아니면 뭐 매일 너를 그건 이쪽 노래지. 그건 니네 거구나. 그건 이제 제 노래죠. 제 노래인데 이제 브라이언이 하도 따라해가지고 그건 저희 노래입니다. 아, 그렇구나. 매일 너를 우리 저기 환희 씨도 저도 그 기억나요. 그 MBC 했었던 그 드라마 있어. 김옥빈 씨하고 그때 김옥빈 그때 신인 때. 그래서 그때 그때 오브 더 레인보우라고 있었는데 그래. 그때 렉스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렉스였어? 렉스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냥 극 중에서 그냥 탑 가수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 괜찮네. 관련 없어. 아니 관련이 그쵸. 스타 렉스. 그 거기서 예 그 극 중에서. 아니 그 약간 그 별은 내 가슴에 안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죠? 자 스타와 사랑이 빠지는 건데. 렉스. Come on, 렉스. 내가 딱 세 가지만 보여줄게. 아 영생 알아. 먼저 트로트 버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이거 더 열심히 하네. 댄스 버전이다. 나의 살던 어디야 저기? 아 저기가 뉴질랜드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다음은 발라드 버전. 나의 살던 고향은 아니 유브이 방보다 더 재밌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넘어오지 말라고. 아직 멀었어. 에휴, 그럼 나 얼마나 더 멋진 척을 해야 되냐 이거. 내가 경고했을 텐데. 추억이죠. 예. 이 드라마 주제곡이 투모로우였나요? 투모로우라는 노래는 정말 되게 이 드라마는 없어도 노래는 노래는 사리 씨가 부른 노래인데 하리가 부른 거야 투모로우. 거기서도 한 2천만 원어치 꺾었어요. 투모로우 한번 좀 들려줘봐요. 투모로우. 투모로우요? 아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지. Tomorrow, tomorrow, 내 마음 그대에게 닿게 될까요? 그대에게 닿게 될까요? 오 그래. 아니 근데 저기 그 뉴질랜드 설산에서 막 이렇게 춤출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기가 그 반지의 제왕 촬영 했던 그 산 풍경인데 아니 여기 와서 이 노래를 아니 이 노래 왜 오지 마죠? 나의 살던 고향. 저때 한번 아 이게 내가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여기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예. 그치? 친구는 루이 똥 막 이러고 반지의 제왕 갖고 나의 살던 고향 그러니까 아니야 그 감정편 너무 좋았어. 그래 나쁘지 않았어.